안녕, 여수가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어디를 찾죠? 오늘은 여기 2차례예요. 읽어볼게요. 이요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불안해 한번 쏘은 거여서 예수님께 주님 내내 희생하시네. 뭘까? 골종 베데다진 죽으실 거라는 말씀뿐 있잖아. 내 죄에 보통 달려져 보여서. 내 신은 정말 곧 돌아가실까? 에이 선배, 설마이니 언제 그 말씀 저기 있으냐?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어쩌야 하는 거지? 내 신은 제자들의 특별 거리를 보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믿죠? 믿었는데 근심되나요? 나는 죽어 내 아버지께로 간다. 내 아버지는 집에서 할 것이 많다. 난 너희들께 곳이 만무한다. 너희가 있을 곳 말하고 하는 다시 너희가 너희들고 가서 안녕 나 함께 할 것이다. 네가 가는 거는 그 일이 너희 알린다. 예수님은 대답하셨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믿지 않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없으리나.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있으리니 너도 지적. 이제부터 너희들은 그리 알고 또 보았느냐. 그러자 빌립이 저 주여 아버지 보면 주실 수딱한 번이 원이만요. 빌리마, 내가 이렇게 오래 너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잊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나 아버지를 본 자인데 어째서 아버지는 보냐? 달라야 하는 것이냐? 자, 때가 되었으니 모두 일어나서 가자. 또 읽어줄게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저녁 식사를 마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사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어요. 동산 입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랑 야고보를 요한만 날 따르고 나머지 여덟 여기에서 기다려라. 네. 밤이야 조용히 해. 아이고. 읽어줄게요. 체포되신 예수님. 동산 구 쪽에서 많은 무리들의 뿔을 들고 웅성거리며 예수님 쪽에 향해 올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깬 제자들은 겁먹고 얼굴을 그들의 다 앞에서 언니 제자들과 제사장들 거지랑 무수한 풍자들로 보이고 저들이 사이에 끼어 있는 자는 가룟유다 어디에서 만네? 가룟유다는 그 옆에 나 있는 우리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내가 맞추는 자는 예수님 기뻐하시오. 알았다. 우리들 점점 다가왔어요. 우리들.
누나가 이만 주무하러 예수님께 가까워서 해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누나야, 내가 이만 주면 나를 파느냐? 어떻게 하셨냐? 눈 삼시냥? 눈 삼시냥? 눈 삼신 나를 타러 가자. 저 예수님이 잡아라. 난 대사장경 1등 먹자. 우리를 지어 예수님이 잡으러 하자. 베드로는 칼에 삐글삐글 났어요. 어디 감히 싹둑. 꼬악대기가 싹둑 피었네. 예수님은 베드로를 나누었어요. 칼로 도로 집을 꽂아라. 아버지께 주신 잔을 얘가 마셔야 한다. 네. 벌써 꽃이 있습니까? 와, 동충이 다 사라졌다. 무대하느냐? 어서 예수의 체포 가라. 넷! 내 병사들은 무성물을 꽁꽁 먹었어. 너희들은 두둑이 잡아 이 것처럼 칼과 몽기로 나를 잡았구나. 그러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고 한 것이다. 왠지 기분이 영찜찜해. 한 한의 딸이 골라잡아라. 맛보자 임하실래? 걸으면 나를 살려라. 뭐 읽어줄게요? 예수님의 모인 한 예수 베드로. 예수님은 비들거리며 동상으로 굴러 내려서는 예수였어요. 베드로는 그 뒤를 일찍 따라갔어요. 어떤 풍방이 달라질까? 예루살렘 대사들과 다스님을 의심으로 가자. 아, 지금 한참 자유 시간이네. 밖공기 한번 신사랄까? 저기 좀 보기 집어오는 예수 아닌가? 맞아, 드디어 성공했구먼. 조심해, 옷 탄다. 예수님은 뜻 안으로 들어가실 때 보고 예수님이 따라갔어요. 내가 보니 어떻게 되시죠? 어떻게 되시지? 옳지, 저 불가능 신적기와 투사태를 찾아보자. 대사장님 성공했습니다. 예수사냥 알고 있다. 방금 누다 돈을 받아 갚길 걸래. 저지는 사회비 고추세요. 어리석은 메시지 막 골라 공간 사기 해플 이사 온 사진지 선지자세요. 성전이 헐크 사회반에 바지 짓는다고 빵이 쳤소. 뻥튀기 먹고 싶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자 갑부의 예수님을 보여서 예수야 말해봐라. 이들 중에는 맞느냐? 어찌 묵묵해? 점점점 갑부의 달을 보여서 예수야 말해봐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내 말대로다. 그러냐? 어우, 내가 병원에 하나님의 오른편 앉아있는 것과 하늘을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가이드는 하가 치면서 뭐라 하다. 뭐니 이렇게 신을 찾으러 모독하게 자는 세상을 처음 보게. 아, 그렇다. 글쎄 저렇다고요. 어떤 건방진 자가 아니고 특별 건빈장 자라니깐요. 이런 자는 짜가면 좋겠다. 긴반 없어. 형사와 병사되는 두루가 저층제의 하나님의 아들 청소로 가져라. 병사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자 우리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또는 힙합을 때렸어요. 그런 다음 예수님은 물었어요. 우리 중에 누가 침을 뱉었고 누가 주먹고 누가 힙합을 쳤는지 알아맞혀보라. 죽어도 못 맞을걸. 예수님은 이런 보고를 받고 계실 때 베드로는 아래쪽에서 불이 튀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 본인 성령 안 그렇지 제자가 불. 당신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있죠? 내가요 뭐든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소. 그게 보이니 베드로 앞으로 갔어요. 그때 또한 요중이 예수를 보고 저번 예수랑 한판 해봐 정말 아니요 잘못 봤어. 난 예수당 주택으로 동상에서 봉사드린 예수 집회할 때 당신은 그 자리에 있었지. 베드로의 길을 달리는 사람 즉 무슨 말씀? 솔직히 말해 당신은 예수님 한 배지. 저기 봐 말도 대신 갈릴리 당 당신도 갈릴리 당신 예수의 제자지. 승근지 자제 마세요. 난그 사람 정말 모르네. 진짜 모른단 말이에요. 꼭 키워 내 새끼. 예수님 밖으로 불러 나오시마 베드로는 찾아보셨어요. 마주보는 노베르는 서로 아는 사이 같지 않아. 글쎄, 그때 베드로는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새로웠어요. 베드로야, 오늘 밖에 오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을 하라.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거기에 속에 밖으로 달려왔어요. 땀이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대. 사정지 이쪽이야. 어, 하나님이 죄인의 용서하소.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볼게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